아까 잠깐 들었는데 2길 5기까지 엄청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네. 사기 많이 당하셨다며. 아, 네. 어떻게 된 내용이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갖고. 얘기를 해봐. 어떤 무당한테 그 붓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돈을 따로, 저 몰래 따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지를 않아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엄마한테 돈을 받아갖고. 네, 엄마한테도 돈을 따로 받고 저한테도 이제 굿을 본인한테도 돈을 받았는데. 신굿? 아니면 그냥 일반 굿? 뭐 한다. 이제 누른다고 해서. 아, 누름. 네, 누른 굿으로 했었어요. 굿을 하려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네, 네. 근데 굿은 지금 했어? 굿도 안 했죠. 굿도 안 했다고? 굿 안 하고 그럼 얼마? 천만 원. 천만 원. 그 전에도 또 뭐 잠깐 뭐 했던 거는 뭐야? 그 전에도 뭐 치성도 했었고 응. 굿도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세 번을 했어? 걔한테? 그분한테? 네, 세 번 정도 했어요. 응.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근데 처음은 왜 굿을 한 거야,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이제 조상의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수굿처럼 한 거예요. 조상의 문이 열렸는데 제수굿이야? 그러게요. 그때 뭐 조상 사다가 응. 진을 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아니, 일단은 그러면은 그 뭐야 본인한테 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저 이제 그때는 퇴마해야 된다고 그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실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이제 저한테도 이제 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또 따로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받고 굿을 안 해준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분한테 이제 굿을 못 맡기겠으니까 네. 이제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돈을 안 돌려준 거죠. 사기네, 이것도 사기네. 찐 사기네, 찐 사기. 찐 사기야. 네, 그 엄마한테는 천만 원으로 말을 했었고 저한테는 800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해서 300만 원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500만 원까지 나중에 받겠다는 심포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결국은 1300이 고스란히 날라갔네. 네. 아, 지금 찐 사기다. 응, 이것도 사기네. 오늘은 사기, 무슨 사기, 사기단들 잡는 날이야. 그리고 이전에 이제 굿을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치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이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네. 박모 씨가? 네. 아, 박모 씨네. 일단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온 거죠? 이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여쭤본 거라 대충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사기 좀 안 당했으면 해서 요즘에 정말 사기 많더라고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기 엄청 많아요. 진짜 조심들 하세요 진짜.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무당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봤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게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좀 이걸 보고 좀 안 갔으면 해. 그런 데는 가더라도 조금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열려 있습니다. 그냥 연구팀 전화하세요. 알려드릴 수 있으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사기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른 거야 진짜. 앞전에서 막아야지. 그러니까요.